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 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자,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이 됐네요. 3월 녹화 시간 기준으로 3월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예. 3월, 야, 올겨울에는 진짜 안 추웠어요, 그죠? 예.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정말 이렇게 안 추운 겨울은 저도 정말 거의 처음이다 싶어요. 뭐 눈 한 번 올, 눈 같지도 않은 눈 한 번 오고요, 그죠? 예, 여행 중에서는 그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 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카카오 TV 같은 경우가 이게 좀 그 조회수가 확실히 유튜브보다는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 뭐 이렇게 뭐 좀 편향된,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편향됐기보다도 그 층이, 구독자 층이, 그러니까 시청층이 조금 젊은 신 영한 세대가 좀 있나 싶지 않나. 예. 자, 여행 중개소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행사에서 어떤 뭐 상품,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긴 상품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선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럽, 요즘에는 이제 여행사 통한 단체 패키지 여행도 일부 가시지만 젊은층 위주로 이제 그 개인 개별 자유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개별 자유여행 갔을 때 특히 이제 유럽이나 장거리 노선 같은데 현지에서 이동 수단에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렌트를 하시면 상관없었지만 렌트 말고 그 외에 우리가 패키지 단체 패키지 상품의 장점은 그런 이동, 어때 이동하면 차 대기돼 있고 저희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고 그런 편리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개별 자유여행은 그런 게 상당히 조금 그것만 해결됐어도 돼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로 큰 여행사에서 이런 현지 투어를 그러니까 현지 투어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보여서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바라는 건 한 가지. 먹어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죠. 하나, 둘, 셋.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안전입니다. 떠나기 전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여행정보를 확인하세요. 안전을 위한 마음가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 소도시 현지 투어를 할 때 좋은 이 상품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자, 여행사 이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행사 이름을 안 밝히면 이거 나중에 이용하실 때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찾기 힘드시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이게 홍보냐 이 선의 구분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행지 소, 그러니까 저희 여행 중에서는 여행지 소개도 하지만 그 외 다른 여행 모든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행사나 항공사 이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서 어디 취항하는데 어느 항공사가 취항을 했는지 알려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항공사나 여행사 홍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 컨텐츠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에서 유럽 소도시 현지 투어를 할 때 편리한 조입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일단 간략하게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버스, 숙박, 입장권 요 세 개로 구성된 현지 투어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중 유럽소 특히 유럽 대도시도 그렇지만 유럽 소도시 가면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럽 소도시에 특화되어 있는 자유 여행객에게 맞춰져 있는 딱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유럽 소도시에서요, 여러분들 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도시는 대중교통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보면 돼. 예. 원래 유럽은 대도시는 유명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 소도시에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참 이렇게 쏙쏙쏙쏙 숨겨져 있잖아. 보물 같은 여행지들이요. 예, 잘 진짜 막 미디어나 매체 통해서 알려진지 아는 곳 이제서 막 뜨기 시작하거나 진짜 여행 구석구석 다니신 분만 갔던 그런 곳. 예, 이런 소도시에서 1박 2일 동안 즐기시게 되는 건데 요 조이버스를 통해서. 자, 이 조이버스는 이제 구간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구간별로. 자, 일단 모듈형 상품이 있는데 요거 모듈형은 뭐냐면 전용 버스와 길라잡이, 그 다음에 1박 호텔, 그리고 입장권 등을 결합해서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유럽 소도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현지 투어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1박 2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만 이제 이 투어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의 개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스케줄에 큰 무리가 없겠죠. 1박 2일 정도면. 그래서 소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일단 전 지역을, 유럽의 전 지역 소도시를 처음부터 커버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세 개를 요걸 이제 한번 선 보였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아, 가격도요. 아우, 괜찮네 진짜. 가격이 나 처음에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나 하고 지금 잘못 봤는데. 서유럽. 자, 이탈리아 베니스입니다. 베니스에서 트렌토 2일입니다. 2일 상품. 1박 2일이겠죠. 그래서 먼저 상품 그 가격은 유로로 따지면 118유로 정도 되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제 환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15만 3천원 안팎입니다. 자, 베네치아 출발합니다. 이태리에서 출발해서 북부 이탈리아입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돌로미티를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요 코스, 기본적인 코스고, 미주리나 호수와 도비아코 호수, 그 다음에 코르티나 담페초이 와일드한 산맥이 어우러져 있는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가면은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는 항공사 작년에, 재작년인가? 예, 아시아나항공도 취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 베니스 뭐 이렇게 유명한 대도시도 둘러보시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베니스에서 트렌토, 예, 버스 1박 2일 상품 15만 3천원 정도만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북부 수도 트렌토에서 1박을 하시게 됩니다. 트렌토에서 1박. 그러니까 여기에는 버스비, 그 다음에 호텔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니스 쪽 가실 분들은 요거를 한번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이왕 간 거 여기 한번 시골인은 아닌데 아무튼 소도시 풍경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동유럽 지역인데요. 자,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죠. 짤스부르크에서 유블라냐 2일 상품입니다. 1박 2일이겠죠. 동유럽 짤스부르크에서 유블라냐. 자, 유블라냐는 이제 슬로베니아고요. 짤스부르크는 이제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자, 1박 2일인데 128유로 정도 돼서 한 16만 6천원 정도로 1박 2일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건데, 자,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를 출발을 해서, 자, 짤스부르크는 다양한 게 많죠. 특히 겨울 여행지로 유명하고. 짤스부르크를 출발해서, 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죠. 여기 할스타트와 아름다운 고수의 궁전 블레드성까지 딱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게. 예. 1박은 어디서 하냐면요, 슬로베니아 수도죠. 아까 말씀드린 유블라냐에서 1박 하시고, 그 다음에 블레드성 입장료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버스비, 그 다음에 이거 슬로베니아 유블라냐에서 1박 호텔비, 그 다음에 블레드성이라는 곳 입장료까지 포함된 게 16만 6천원 정도에서 1박 2일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투에서 선보인 조이버스 요 투어 상품입니다. 가실 분들, 유럽 계획 하신 분들은, 요 지역에 그 내 여행 그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참고하셔서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죠. 자, 지중해 쪽입니다. 꿈의 여행지죠. 스페인 쪽. 자, 마드리드에서 그라나다 1박 2일 상품이고요. 185유로 정도 돼서 환율 정도 하면 한국 돈으로 한 24만원 정도 안팎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박 2일. 자,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마드리드 출발해서 쾌적한 고속 AV라는 AV 열차를 타고 코르도바로 이동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그라나다까지 방문하는 아주 알찬 코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알함브라 궁전 아시죠? 알함브라 궁전 투어라 그 다음에 AB 그 열차 티켓 그 다음에 그라나다 1박 숙박까지 포함된 상품입니다. 야 이거는요 제가 이거를 왜 이 내가 이 상품을 홍보하려고 소개한 게 아니라 제가 사전에 물론 봤죠. 봤는데 현지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도시 유럽의 큰 도시 거기만 둘러보면 다 뻔하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 소도시로 둘러보는 근데 불편하잖아. 그것 때문에 렌트하기도 그렇고 또 렌트 운전 없으신 분도 많습니다. 사실 뭐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은 아직 뭐 좀 운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셔서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품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투에서 요 이제 오픈 런칭한 기념으로 3월까지 출발자 대상으로 해서 스페인 남부 구간 선착순 뭐 프로모션도 있는데요. 뭐 크게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현지 투어 서비스를 계속 여행사에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 이용률이 갈수록 푹푹푹 떨어져요. 예. 이거는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탑항공 같은 데서부터 부도가 척척척 나면서 여행사 이용률이 팍 떨어져요. 왜냐? 뭐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각자 이거 저기 예약하고 다 되니까 여행사 이용률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런 상품들 계속 개발하고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투어에서 선보인 요거 상품 3개는 이제 처음 출발이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3월에는 뭐 또 다른 뭐 호텔 체크 해외여행 할 때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요 남는 시간을 활용한 현지 투어 서비스 이름인데 해피 인 앤 아웃을 판매한대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제가 이런 걸 잘 사용하거든요. 공항 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공항에 1시까지 가야 돼. 뭐 3시 비행기 출발이야. 그러면 오전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조식을 안 먹는다거나 빨리 먹고 그 근처에 잠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투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제가 즐겨 하는데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도 곧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해피 인 앤 아웃 이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에 시티 투어라든지 핵심 관광지 투어 그런 것들 그래서 투어하고 호텔이랑 공항 간의 이동 늦지 않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하는 상품을 곧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여행사들이 아마 하나투어가 제일 크기도 해요. 규모가 그래서 이런 대처들이 가장 빠르고 네트워크들이 다 이렇게 현지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응이랑 변화에 대한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다른 그 여행사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중에서 들으시는 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투어에서 이제 패키지 상품 말고 현지 투어 액티비티 입장권 뭐 기차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상품을 팔기 위한 어떤 또 그 업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 업체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행 추세로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오늘 조이버스 하나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선보인 조이버스 현지 유럽 소도시 1박 2일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는 서유럽 베니스 트렌토 일정 동유럽의 잘츠부르크 류블라냐 1박 2일 일정 지중해에 있는 마드리드 그라나다 1박 2일 일정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행 중계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행 중계에서 드렸다시피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특히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